오늘 하루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내일은 추위 대신 폭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 산지에는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요.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도 15cm 이상, 서울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점을 보시면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한결 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눈은 내일 밤이면 잦아들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